선생님, 비물질과 물질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철학은 비물질을 이제 인정을 해서 발전해 온 반면에 역사적으로 과학은 그 속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에서도 이제 양자 물리학은 그 비물질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초의 분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자를 이렇게 발사를 하면 그 패턴이 이럴 것이다 라는 관찰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관찰자가 없으면 그냥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뀌는, 그래서 비물질이 물질을 움직여낸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낸 분야인데요. 그래서 비물질이 물질을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그거는 진짜로 과학으로 들어가는 건데 철학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철학하고 관계없고 지금 과학에서 비물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 그걸 잡아나가는 것은 이것도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이게 증명이 안 된 거를 이야기한다. 그걸 비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에너지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이 에너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뭔가가 작용한다. 요건데 이것도 물질이지 분석을 못 한 겁니다. 아직까지 발견 못 했고 요런 것들을 증명을 못 했고 요렇기 때문에 과학 안에서 비물질로 남아있는 거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비물질은 우주 이게 전체에 이게 물질과 비물질이 있는데 비물질 30%와 물질 70%가 있는 거예요. 근본을 이야기하는 근본. 근본을 이야기하는데 비물질은 지금 뭔가 변형이 일어난다면 이런 데서는 그건 순수 물질에서 뭔가 이게 지금 진이 못하는 요런 물질도 있다라는 거. 물질은 다양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과학이 지금 시작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밝힐 겁니다. 다 밝혀질 거예요. 물질로. 어떠한 물질이었었다, 이것이. 요렇게 밝혀지는 것들이고. 근데 비물질이라는 것은 순수 비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순수 비물질은 원소라고 이야기해요. 원소. 원소가 모든 이 물질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이걸 배제하고 있을 수 있고 모르니까 아직 건들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론이 나와갖고 이해가 된다면 이제부터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물질 우리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따라서 이제 만질 수가 있다 하면 신이라는 에너지 그러니까 비물질 에너지 이거는 지금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물질과 비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는 물질 안에서 비물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물질도 하나의 물질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이걸 아직 캡처하지 못했던 또 증명하지 못했던 이러니까 비물질로 남겨둔 거지 이것도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고 그런 용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철학하고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철학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비물질에 대한 이걸 일어나는 거는 고루한 물질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신계를 이야기하고 우리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철학에서도 이걸 못 만지고 있는 밑에 단계에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뭐 이런 거를 지금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정리해 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걸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우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 물질 속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예. 방금 에너지 연구고 복합 연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셔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여쭤보면 아까 그 얘기했던 양자 물리학은 정보에 따라서 입자 패턴이 바뀐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비물질 에너지, 정보에 따라서 물질 에너지인 입자들이 패턴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 비물질이 이제 물질을 바꿔낸다라는 이런 요지였는데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를 바꾸는 이런 복합 연구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하셔서 요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지금 이런 걸 다 만질 수 있는 자체가 지금 복합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이제 인간처럼 복합 에너지가 안 돼 버리면 그러면 동물들이라야 되는데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니나 개나 똑같다는 거죠. 인간 보고 니나 개나 똑같은 건데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가져가 버리거든요. 근데 개하고 우리가 틀린 것이 개는 과학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과학을 하고 있는데 니나 똑같아 이렇게 버리면 그럼 뭔가 중간에 빠졌지 않냐 이거지. 왜 우리는 과학을 할 수 있고 왜 개는 못 하냐 이거지. 동물의 같은 이게 피조물이라면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돼요. 자꾸 그래 놓으니까 막 되는 걸로 해갖고 뭐 영화도 만들어 보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이제 말을 자꾸 훈련시키니까 말도 따라 하더라 해갖고 말을 따라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내는 건 다른 건데 말은 따라 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흉내 내는 거지. 그렇게 저 앵무새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바보 하니까 앵무새 지가 옆에서 바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따라 하는 거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바보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엄연히 작품이에요. 근데 저거는 따로 한 거지. 따로는 할 수 있지. 따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변할 수도 있어. 목소리도 변할 수도 있고 그 흉내도 낼 수 있고 이런 건 되지만 인간은 창조를 하는 창조자라니까. 창조자 인간은 그렇게 요런 것들을 이 자연에 있는 물질도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로 가지고 이름을 단다라는 거 이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열시켜가지고 요거를 무슨 작품을 해서 마지막에 이름을 탁 붙이는 거거든. 그럼 이름 붙이는 게 창조예요. 이게 이 이름이 옛날에 붙이는 게 잘못 붙여놨으면은 그 다음 신이 와갖고 보니까 아, 네가 모르고 붙여놨네. 이걸 바꿔보거든요. 뭐 창조자가 이제 새로운 기운이 큰 창조자가 온 거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의 이름이 자꾸 바뀌고 나라 이름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새로운 창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들이 육신에 내려와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해갖고 세상을 보는 이런 것들이 뒤바꿔 놓는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복합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 복합 에너지를 한 개 한 개 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너희들이 물질을 푸는 게 있고 못 푸는 게 있는데 그게 원소입니다. 비물질 에너지 원소. 원소를 못 풀기 때문에 이게 복합이 돼서 일어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물질은 못 건드니까 과학은 발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있는 거를 누가 내놓은 이론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론은 그럼 누가 내나? 창조할 수 있는 그 힘이 내놓는 거예요. 이게 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리 신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요렇게 갖고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